파셜이라든지 뭐 해서 죽음에 이르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 우리가 잘못이 되면 정확한 우리가 이슈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실소송에서 이 과실에 이르게 했던 사람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선 네 가지 구성요건이 있다. 네 가지 구성요건은 중요하죠. 1, 2, 3, 4가 있죠. 요거는 이제 피셔. 피셔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1998년도에 나왔던 프랭클린 우리 대법원의 최고의 판례죠. 그래서 네 가지의 구성요건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그 의무는 이제 법에 우리가 이제 명시되어 있고, 그죠? 명시되어 있고. 또, 피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의무는 뭘까요? 이러한 다른 사람을 부당한 위험으로부터, 부당한 상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한 특별한 기준에 맞출 의무가 있다는 거죠. 맞출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우리 기본적인 의무 중에 네 가지 구성 요건 중에 첫 번째 듀티죠. 듀티는 이제 불법 행위법에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듀티라는 것은 어떤 그 particular standard of conduct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회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의무 위반이죠. 그것이 이제 대부분 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도로교통법상 여러분들이 50으로 요새 되어 있는데 30, 50이다 뭐 되어 있는데 50 구간을 60으로 달린다든지 그럼 뭐 여러분들이 페널티를 내야 되겠죠. 30 구간을 40으로 달리게 되면 또뭐 주로 이제 학교 앞에 지나갈 때 30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벌금 내야 되겠죠. 이렇게 과태료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건 의무를 단순하게 위반하면 뭐 도로교통법상에 별 문제는 없지만 돈만 내면 되지만 여기에 이제 상해 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소위 이제 인사상해 문제가 어떤 상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요새 얘기하는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해가지고 더 가중처벌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 말이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그래 말이야. 법을 막 특별법 자꾸 만들어봐야 이게 기본법 자체를 근간을 좀 흐트러지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무효화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두고 형량에서 우리가 판사가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꼭 어떤 특정화시켜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많아지는 거죠.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자, 베이타운 이제 피고죠. 베이타운 입장에선 뭘까요? 뭐라고 주장해야 되겠죠? 파커 자체가 그랜 파커 자체가 토마스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탄은 다크린 따라서 토마스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리스테인먼트 있는 거죠. 42조 44조에 나와 있는 그 때라고서 이제 도마스된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과실인은 비당사자의 베이타원의 그 법원의 통보를 이제 일축한 그죠? 인정하지 않은 우리가 소송 내용에서 문서죠. 문서에서 원심 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미스터 토마스는 우리가 리스테이트먼트에 대한 44조의 인용된 그죠? 이런 용어에 얘기한 helpless라는 게 아니다. 무력한 사람이 아니다. 무력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원심 법원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술을 먹은 사람, 술 먹고 이제 고주망태 된 사람이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볼수 있는데 뭐 뭘까요? 그거는 뭘까요? 토마스 자체는 단지 술을 많이 먹어서 운전하지 못할 뿐이다. 못했다. 이 상태가 뭐 해프리스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뭘까요? 우리 고등법원에서는 우리는 그 원심법원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그죠? 한 개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든지 또 어떤
난감한 상태, 한마디로 그런 조력이 필요한 상태죠. 난감한 상태에 있느냐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사건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또 집안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뭐 의자에 푹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는 뭐그 사람이 뭐 집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환경 속에서는 뭐 위험에 빠졌다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난감한 사람이다. 그죠? 어떻게 돼요? 무력한 사람이다. 무력한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뭐 집에서 뭐술 많이 마시고 해도 뭐 그대로 이제 뭐 환경으로 봐서는 좀 죽을 위기에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반대 의견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가요? 같은 사람이 결국은 자동차, 그죠? 핸들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도로를 주행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또 집안에서 똑같이 술 먹고 집안에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같은 술 먹고 운전대 잡고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하고 뭘 차이냐? 그렇죠. 법원이 잘본 거죠. 44조라는 건 결국 뭘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44조는 어떤 데에 적용되냐면 어떤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력하게 이르게 된 경우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여기는 뭘까요? 뭐술 먹거나 마약을 했거나 하여튼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것이 44조가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원심 법원의 이제 판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제 결국은 원심 법원의 내용 판결 내용 자체가 이제 무효화된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제 원심 법원 자체가 원심 법원의 명령 자체가 여기서 보면 44조에 의거했다 하더라도 자, Restatement Both Section이죠. 42조, 44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섹션의 42조, 44조의 주요 차이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44조라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위험한 상태 혹은 무력한 위치에 있는 경우 얘기하고 있고, 44조는. 42조는 뭘까요? 그러한 이제 요건이 없는 거죠. 하지만, 양쪽 다 뭘까요? 행위가 상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우, 혹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릴라이스, 그죠? 릴라이로 오니까 뭐, 의탁되어 있는 경우, 완전히 뭐, 몸이 맡겨져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된다. 그러니까 44조와 42조가 결국은 우리 케이스는, 결국 뭘까요? Imperiled 되죠. Imperiled이나 Helpless 같은 경우에 속하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상해의 위험을 보다 증가시켰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도 우리는 이러한 그 사마리탄 닥트린 자체가 적용된다. 어떤 경우에? 뭐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러한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 자체는 뭘까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술 취한 사람을 책임지죠. 지게 되고 이 사람이 결국은 뭘까요? 운전하게 되는 거죠. 운전하려고 했던 술 취한 사람은 책임지게 되는 거고, 또 행위자의 잘못으로 이러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러한 입장 자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변화시켰을 때는 뭘까요? 이러한 그 사마리탄 닥트린 자체가 적용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칙은 여기에 적용돼 어떤 경우일까요? 파커 자체가
토마스를, 자기 친구인 토마스를 집에 안전하게 모셔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죠? 라고 한다 그러면 베이터는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그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던 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결국 뭘까요? 그랜 파커가 가만히 입을 닥치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베이타운에서 그 키를 가지고 뭐 직원이 뭐 몰게 하든지, 하여튼 뭐 어떤 그간에 그 사람은 집으로 모셔서 본인이 자신의 키를 가지고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무 책임이 없는데, 결국은 중간에 넌 파티에 해당되는 그랜 파커가 결국은 키를 받아가지고 토마스한테 줌으로써 수리 완전히 고지망치된 사람이 자기 차를 습관적으로 몰듯이 몰고 결국은 나무에 충돌해서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 뭘까요? 파커 자체는 토마스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제 의무가 없다, 없었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결국 뭘까요? 토마스가 돈이 없는지 자꾸 친구를 자꾸 이렇게 빼는데, 하여튼 뭐냐면 어떤 일일까요? 돈 받을 때는 딱 겨냥해 놓고 이제 아마 손을 쥐게 한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사건은 이렇게 되고 있죠. 자, 먼저 토마스한테 술을 줬고, 또 그로 하여금 뭐 결국은 너무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했던 거 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오히려 베타원이다. 또 원고 입장에서 뭐라고 또 주장하냐면, 자, 베타원이 토마스에 갖는 소위 손님으로서의 토마스죠. 토마스에 대한 책임, 주의무라는 것은 한마디로 위탁될 수 없는 것이다, 위탁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위탁될 수 없다,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물어보고 하느냐, 네가 알아서 책임질 것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뭐라고 이제 이 고등법원이죠 라고 이제 우리는 판시한다. 자, 베이타운엔 피고의 그 의무라는 것은 뭘까요? 뭐 위임될 수 없다 라는 것은 이해한다니, 위임될 수 없다. 하지만 베이타운은 그 책임을 파커한테 위임하려고, 책임을 위임하려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베이타운이 오히려 베이타운 입장에서는 뭘까요? 피고죠. 피고와 파커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받았던 의무라는 것은, 그죠? 의무라는 것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다, 각각 독립적인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아주 뭐 기막힌 판례죠. 각각 독립적인 것이다, 뭐 위임할 수는 없지만 각각 독립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뭘까요? 각각의 위임된 권리 속에서 각각의 의무가 발생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책임을 져라. 자, 그러니까 파카 입장에서 토마스를 안전상 이유로 해서 책임을 질 경우에 그는 당연하게 합리적인 주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행할 수 있었다. 토마스는 또 너무 술 많이 마셔 운전할 수 없었고, 또 베어탄의 직원은 토마스를 책임진 거죠. 책임졌고, 효과적으로 운전은 못하도록 했지만, 이 파커랑 그랜 파커의 자기가 하겠다라는, 그죠? 자기의 어떤 주장, 그죠? 여파죠. 주장 내용이. 자, 베타원의 직원이 내가 토마스를 결국 차를 못하게 하겠다는 노력을 그죠? 막아버린 거죠. 막아버린 파커가 내가, 나한테 키를 줘라, 내가 이 사람을 모셔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차를 이제, 이 사람 차가 가까이 왔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 거죠. 오히려 토마스를 집으로, 그죠? 운전해서 모시는 그런 합리적인 주의무를 하는 대신, 혹은 그러한 다른 조치를 하는 대신, 오히려 파커가 뭘까요? 그러한 협조를
중단시키고 토마스 자체를 베오타인이 갖고 있던가 자신의 토마스의 키를 보관했을 때 당시 그가 했던 그런 입장보다 더 악화된 입장으로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다. 그래서 reasonable fact finder는 jury라죠. jury죠. 따라서 뭘까요? 이런 jury라는 게 아무래도 배심원 자체는 이 파커의 행위 자체가 토마스의 죽음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과실이 이르게 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고등법원 입장에서 볼까요? 원심법원에 파커를 과실이 있는 비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시하고 이제 파기한 상태인 그런 사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쉽다면 쉬운데 이 법리적인 논쟁들이 쭉 나와 있고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딱 한번 딱 읽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이 지금 판례를 주면서 제가 빈그 뭐죠? 빈 용지를 하나 줘요. 빈 용지 하나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사건을 딱 잊어버리고 자, 이제 이거 딱 덮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든지 혹은 그림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MPD 쓸때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또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딱 몰입해가지고 이 사건 우리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려놓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결국은 판례를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박스 쇼 케이스죠. 이것도 이제 플랭클린 코러필이네요. 2017년도. 이건 굉장히 최근에 사건 같기도 하고. 원고가 캐런 박스라는 사람이네요. 캐런 박스고, 이 사람이 퍼스널 레프레젠터티브, 에스테이트, 팀 박스. 팀 박스는 에스테이트가 나오고 망자가 나와야 되겠죠? 돌아가신 팀 박스의 그죠? 재산, 관리인이죠. 재산의 개인 관리인으로서의 원고가 캐런 박스라는 사람이, 피고인, 해리쇼에 대한 사망, 해리쇼에 대해서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한 거죠. 사망 이 소송에 대한 기각에 대해서 이제 항소하는 그런 소를 제기한 거죠. 팀 박스를 보게 되면 이게 원고의 이제 망자죠. 이분이 이제 트럭으로 치여서 죽었네요. 하이웨이 그 고속도로 한쪽에 피고의 차량에서 나온 이후에 아마 트럭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고속도로의 하이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여기서 어떤 뭐 하여튼 이렇게 여기 쉼터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뭐 하여튼 이렇게 나왔다가 트럭이 이제 이렇게 친 그런 사건이겠죠. 사건은 이제 봐야겠죠. 자. 원심법원에서 쇼의 모션이죠. 이 피고의 그 신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신청을 받은 딜렉트 버딕이죠. 여러분 딜렉트 버딕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딜렉트 버딕은 누가 하죠? 누가 해요? 원심법원 판사가 하는 거죠. 아무래도 원심법원 버딕 같은 판결을 하는 것은 이제 조리가 해야 되겠죠. 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딜렉트 버딕이라는 건 시험도 많이 나와요. 이제 뭐 MB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이제 판례에서 볼때 여러분들이 야 이게 뭐 미국 법을 공부 안한 사람이 이걸 읽고 야 이게 딜렉트 버딕에서 그냥 뭐 원심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줬다.